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본문은 3상 29장 또 30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은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날마다 성경 성경에서 29장과 30장을 하나로 묶은 것은 29장부터 30장까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시작되는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지방인 가드 지역으로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몸을 피신하기 시작한 2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그의 삶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27장에 이 아기스에게 갈 때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다윗의 실수로 또 더 나아가서는 죄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안에서 삶을 안위를 하려고 할 때 그가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의 그 삶을 유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을 전제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적군들을 침략해 왔습니다. 약탈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약탈해 왔습니다. 라고 보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허위 보고입니다. 그리고 친나라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적군들을 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기스 왕과 함께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가 하는 질문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오늘 29장 또 30장에서는 다윗 왕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냐?
29장에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전투 거기에 나가게 되는 모습이죠. 사실 이 전투에 만약 다윗이 나가게 됐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준비되었던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죠. 하지만 그 전투의 맨 앞에 전열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신 모습이 29장의 내용입니다. 블레셋 반백들 다섯 족속들이 함께 연합부족을 일으켰던 이 블레셋 왕들이 이전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서 이 아기스에게 저 다윗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그 전투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29장의 내용은 그 속에서 첫 번째 위기, 이 사단이 다윗을 올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이중 덫에서 두 번째 이 덫이었던 이 아멜렉의 침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30장을 위해서 뭐 박희천 목사님, 사무엘상, 뭐 또 유진 피터슨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좀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더 핑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 하나님은 이 아멜렉의 이 침략조차도 넘기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이 장차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책임 물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내일 우리가 볼 31장에 이 사울이 죽죠. 길보아산에 죽지만 다윗은 그냥 그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죄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닥치게 돼요. 이걸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아침에 새벽 예배 안 나온 거? 혹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 이것의 죄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하나님께 여쭙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30장 6절 말씀을 날마다 성경에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제 다윗이 이 사단의 이중 트랩 올가미를 벗어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여기 표현대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완전 거의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성경에서 볼 때 한 600여 명의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거의 혼미한 상태 속에 있을 때, 홀로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인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이 6절 말씀입니다. 어떤 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삶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다윗이 합니다. 여기 저는 좀 여기서 이거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을 볼 때 제가 이 옛날 성경을 보면은 군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새 성경에는 다급하였다라고 쉽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27장 15절에도 나옵니다. 2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28장에 사울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죠. 어제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을 때 그 이유는 뭐냐? 사울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데 그 평상시의 삶에서는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나가는 믿음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였던 제사장 85명을 도액의 손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표현대로 내가 우림과 둠림으로도 내가 못 듣는다. 결국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접신한 여자, 무당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들을 때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심히 다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다급한 상황이요, 다윗도 다급한 상황이에요. 영적인 위기를 사울도 맞았고 다윗도 맺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 오늘 7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다윗은 신앙의 패턴을 회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이 패턴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 없는 신앙인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로서의 그 바른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힘든 모습을 내색을 안 하시겠지만 어떤 목사님도 그 속에서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잘못도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 물을 수 없을 때 그는 결국 31장 가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데, 다윗은 여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30장 마지막에 가면 그 후에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우리가 다 보게 되죠. 근데 그 회복하는 단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손길들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지금 울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말렉을 쫓아가며 또 쫓아가는 동안에 또 애굽의 종이었던 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전투에 참여한 애굽 소년을 보냐는 거예요. 만나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고 뭐 하다못해 나침판이라도 있으니 그들을 쫓아갈 수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꼭 그를 만나게 했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참여했던 이 사람을 만나게, 소년을 만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해요. 또 가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성경 표현에 보면은 만 이틀 동안 그들 아말렉 군대를 죽입니다. 요즘 전투를 어떻게 만 이틀 동안 싸울 수 있는 체력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력을 주셔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또 뒤에 가다 보면 전리품을 나중에 나누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은 유진 피터슨의 다윗 그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의 그 책에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볼 때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나눌 때 누가 잘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앞서 나간 400명이 전투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뒤에서 힘들어서 따라가지 못했던 200명은 그냥 그저 하나님의 그냥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 같이 받아야 되고 어느 때 그 연약한 성도들 또한 함께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저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속에서 교회의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교회가 자꾸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이곳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이 교회를 거의 개척할 때부터 지금 성장시켜온 사람이다 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30장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큰 교훈이 되는 그런 귀한 장입니다. 오늘 하루 이 29장, 30장 같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이 날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묵상하신 거 믿는데요. 그렇게 같이 해서 이 사무엘상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이제 31장 한 장만 더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훈련 과정에서의 그 다윗의 모습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나눴던 이런 말씀을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